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는 발표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때는 부담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근데 우리는 먼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보면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면서 살짝 하향 조정했죠.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급락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이번 달 말에 22일날인가 23일날인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그거는 성명서 내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25BP 금리 인하 했죠. 그 성명서 안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죠. 그다음에 QT, 그러니까 자산 매입 종료 그 9월달에 종료되는 거를 축소해 그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둘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긴 했었는데 파월이 문제였죠. 저 기자회견 참 못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근데 이제 건지. 그거를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 빠지니까 파월이 이거 한 번만 금리 나오는가라고 따봐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시 또쫙 끌어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CME 페더치 보면 이게 금리 동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9월달 금리 인하가 확 늘었다가 지금 43%나 돼요. 금리 동결이 12월달 볼까요? 12월달 보면 금리 동결이 12월달까지 17%나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왔다 갔다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이두 중요합니다. 가지 지표가 과연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됐던 뉴욕 연은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작은 지역 연은 같은 경우는 나빴고.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됐다 하면서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고용보고서 그러게요. 고용보고서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살짝 안 좋은 정도? 그 정도가 참 기대치가 높은 거고요. 그게 기대 제일 힘들 텐데. 이게 결국은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망가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대체로 불확실성. 7월달 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거예요. 선물 가지고 장난친 거.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감소했던 건데 그 거래대금 감소 원인, 불확실성들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에 엊그저께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이어서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거든요. 이 베이다이어 회의를 통해서 그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좀 늦어지더라도 다 다음 주 정도면 그와 관련된 중국발 훈풍들, 거기다가 9월 달에 예정돼 있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과 관련된 코멘트들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잠깐의 변동성 뒤로 하고 대체적으로 중국발 그 정책들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달 후반에 잭슨홀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 자체가 좀더 반등을 줄수 있는 그래서 8월 중후반 정도부터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볼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제부터는 있다, 많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